이 네 가지 원리로 늘 생각하시는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힘. 무거운 걸 들 때 다리를 써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면 허리가 다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쉽게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은요, 특징이 이거예요. 자꾸 뭘 주술 때 허리를 굽혀. 이렇게. 허리를 굽혀. 매장에서도 뭐 주술 때 허리를 굽혀. 근데 다리를 굽혀서 이렇게 주수면 다칠 일이 아예 없거든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한번 되어봤잖아, 허리 굽혀서.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왜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냐고. 이유는 뭐예요? 생각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다쳤을까? 아, 내가 허리를 굽혔기 때문에 다쳤구나.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별을 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까? 내가 왜 이 디자이너를 잘 컨트롤을 못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잘 안 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그럼 세상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이 먼저, 내가 왜 이 문제가 발생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나한테 왜 이 좋은 일이 생겼고 이게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까, 이 두 가지 사고 프레임을 안 가지시면 그 뒤에 있는 주장과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일매일 지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저는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지각을 원치 않으시고 저는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우리는 10시까지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매장에 있었던 인턴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주장과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무섭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의 논리는 되게 무섭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위로 갔을까요? 밑으로 갔을까요? 지식과 원리를 따졌을까요? 생각과 이해를 했을까요? 생각과 원리를 했어요. 어떻게? 누구누구야, 나는 너가 싫지 않아. 이 말부터 했어요. 누구누구야, 나는 너가 싫지 않아. 그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 넌 너의 직업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 브랜드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지각을 하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고 일을 잘해나갈 수 없으니까 지각하지 않도록 너를 관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제가 생각과 이해 전달했죠.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본인의 주장과 판단을 다시 얘기했죠. 원장님, 제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자꾸 지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여기랑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직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너가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시스템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룰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네가 고객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을 지켜줘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세상의 원리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 친구가 저녁에 카톡으로 장문을 이만큼 보냈어요. 어떻게? 제 미용 인생에 존경하는 리더가 원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저랑 대화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에 힘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장님이랑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매장은 지각을 원치 않고 저는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만둘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지식과 원리로 넘어가요. 누구누구야? 그럼 직업이니? 지각을 하면 돼? 안 돼? 직업인은 근로자야. 크루는 지각하면 안 돼. 근로자는 지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근로 시간에 내가 급여 주는데 왜 지각해? 당연히 그럼 내가 지각하지 말라 그러지 지각하라 그러니? 뭘 바로 펼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원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식과 원리로 설득되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이 알고리즘은 잘못됐어. 왜냐면 너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라고 생각은 인간은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으로 타인을 설득할 수 없는 거죠. 내 주장으로. 뭘로 설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설득할 때는 이해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좋은 사람도 논리적으로 돼야 돼요.
감정적으로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먹을 거 주고 교육비 주고 복지 혜택 누리게 해주고 인센티브 많이 주면 좋은 매장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다. 내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좋은 미용을 할 수 있겠다. 디자이너들 착각이거든요, 저는. 내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복지가 좋고 그리고 어떤 매장? 나한테 모든 것들을 러프하게 해주는 매장들이 좋은 매장일 거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인센티브 때문에 나는 이 매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디자이너 분들 중에. 엄청 많아요. DM을 엄청 많이 받아. 논리적으로 제가 주장한 점은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평가 판단했을 때 사람이 어디에 만족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나는 한 달에 250만 원만 벌어도 충분하신 분들은 당연히 인센티브 높고 고객 없고 한가한 매장 가시는 게 맞죠. 맞죠. 근데 나는 미용 즐겁고 사람들이랑 많이 부대끼면서 하고 싶어. 그럼 거길 가야죠. 그럼 거길 가야죠. 근데 왜 즐겁고 행복하고 싶어서 이직한 매장에서 돈을 따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라고 생각한 매장에서 행복을 따지고 배우고 싶어 들어간 매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냐고요. 다 잘못된 논리예요. 애초에 프레임이 다 틀어져.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한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씌운 프레임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어떠한 프레임 안에서 미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놈의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애초에 너의 생각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미용실 오픈해놓고 미용실 오픈한 게 생각보다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내가 이 상권 들어가 놓고 내가 이 상권 들어갔던 판단과 생각했던 게 달라요. 내가 나 멘즈하기로 해놓고서 멘즈 커트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냥 다르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거예요. 생각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사랑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커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더 생기기도 하고 뾰족해지기도 하고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네모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관계의 관계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형태가 없어요. 왜? 인간관계잖아요. 예를 들어 직급은 형태가 있어. 나는 원장이고 넌 실장이야. 내가 위고 네가 아래야. 있죠. 근데 인간관계는 형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나건 붙어 있건 나를 사랑하건 나를 미워하건 이거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늘 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이 형태가 없는 것들은요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에 의해서 다 바뀌어요. 형태에 의해서. 프레임, 형태, 노력, 이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지식과 원리로 나랑 소통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